민주당은 과거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속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거 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창당 이후에 그 각종 공안사건, 특히 간첩사건 연루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후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민주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 사람들이 결합해서 만든 정당이 바로 이 통합진보당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 민주당이 2009년도에 작성한 그 문건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문건에 보면은 민주당이 2017년에 목표가 나옵니다. 바로 정권 창출입니다. 진보정권 창출입니다만 종북정권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람들은 지금 현재 2017년에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2015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종북세력 한반도 적화 타임라인을 보면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최종적으로 연방제 적화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통합진보당 해산운동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운동을 반드시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적화는 뭐 3일 안에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이석기,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활동만 지금 그 요 두 달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 공산주의 통일 전선전술 또는 전술상 선도투쟁을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북사력은 지하에서 숨어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4.11 총선 결과를 보면 국회의 종북화는 아주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과거 각종 시국 공안사건 연루자를 포함해서 이적단체 그리고 반과단체 활동 같은 사람들이 대거로 국회 진출을 했습니다. 민통당을 예를 들면 44명의 그 전과자가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44명 당선자 가운데 국법법 지시로 위반자가 각각 20명이고 국법법 지시법 모두 위반한 당선자가 11명입니다. 반공법 위반자가 2명이고 이 2명은 한명숙 전 대표 그리고 이하경 YMCA 전 사무총장입니다. 통진당의 경우에는 그 총 8명의 그 전과자가 당선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법법 위반자 4명 그리고 집시법 위반자 5명 국법법 집시법 모두 위반한 사람이 김재현 오병훈 의원 2명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저희 사장님 지시로 제가 그 확인을 해본 결과 총 18명입니다.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확인한 결과만 총 18명의 과거 간첩 공안사건 연루자 그리고 이적단체의 반국가단체 사건 연루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그 조갑제닷컴에서 저희 사장님 지시대로 저희가 찾아서 봤는데 여기는 19명으로 됐습니다.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자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여기다 올린 거 왜 조금 좀 다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보면은 새누리당 전현직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종북을 너무 문제 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직접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종북 세력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내일 종양이 생겼는데 환자입니다. 내일 모레 당장 죽게 생긴 환자한테 수술을 하지 말고 죽게 내버려주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친북 좌익들, 종북 세력들이 무슨 문 위원회 잘 만들고 법도 잘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애국 세력도 종북 세력 북송 추진법을 만들어서 종북 세력들의 조국인 북한으로 이 사람들 전부 다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할 일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무슨 뭐 종북 세력 너무 문제 삼지 말자고 헛소리를 하지 마시고 국가 반역사범 공직 진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할 일은 민통당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각종 공안사건 연루자들 대거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경위를 반드시 조사하고 간첩사건에 지금도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빨리 깜빡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얼마 인기가 남지 않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애국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중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종북이란 말씀 본인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누구처럼 과거 베트남처럼 미국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저희 조갑제 사장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입니다만 종북성의 통진한 의원들을 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의 활동과 목적을 가진 유한 정당으로 규정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 정당을 해산하는 제소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